우리 와이프가 중1 때, 그러니까 99년 말이었으니까 대략 20년 전쯤 얘기.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겨울방학 끝나고 2학년 교과서를 새로 받는 그쯤이었대. 와이프는 여중이기도 했고 당시 반 친구들끼리 워낙 친했어서 헤어지는 걸 무척 아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2학년이 된다는 설레임이 가득한 그때였대. 여튼 제일 마지막에 도덕책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엔 중학교 도덕책만 하더라도 크기가 무지 작았었어. A4 용지의 절반 정도 크기? 대신 두께는 좀 두툼한 그런 교과서였어. 그때 당시 와이프 짝이었던 S양이 있었는데 그 S양은 450명 중에 5등 밖으로 나간 적 없는 그런 우수한 친구였대. 당시 와이프가 옆에서 조절되던 말든 그 친구는 마지막으로 받은 도덕책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열심히 살펴보더래. 와이프도 자기한텐 신경 안 쓰고 책만 보는 친구를 따라 도덕책을 펼쳐서 열심히 구경을 했는데 책 중간쯤에 공중도덕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횡단보도에 찍은 사진이 있더래. 물론 그 당시 교과서는 웬만하면 다 흑백이었어. 물론 그 사진도 흑백이었고. 그런데 문득 옆에 S양이 와이프 책을 들여다보더니 야 이거 이상해 라고 하더래. 와이프가 왜 그러냐면서 S양의 책을 봤는데 와이프의 책에는 길을 건너는 사람들과 건너편 신호등만 보이는데 S양의 책에는 사진의 크기가 같은데 사진 안에 담긴 거리의 풍경이 옆으로 조금 더 나와 있었대. 와이프 책의 사진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른편의 신호등하고 그 밑에 서 있는 한복 입은 할머니가 있었대. 근데 그 할머니한텐 그림자랑 다리가 없었대. 와이프는 순간 비명을 지르고 자기 책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S양은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대. 와이프 비명 소리에 시끄럽던 교실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40여 명이나 되는 같은 반 아이들이 몽땅 그 자리로 몰려왔대. 당시 담임 선생님이 잠시 당황하시더니 S양의 책을 다른 책으로 바꿔주셨대. 다른 친구들 교과서도 다 보았지만 그런 사진은 찾아볼 수 없었대. 단순 인쇄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기묘한 일이라 아직까지도 생각이 난대.